아, 한국의 프리미엄답게 겉포장이 아주 그럴싸합니다. 덕분에 10,000원을 쓰게 됐습니다. 10,000원짜리 뚜껑.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와우, 이게 페이크였네. 엄마야. 생각보다 장어가 통통합니다. 프리미엄답게 신경은 좀 쓴 것 같아요. 계란 지단이 가득 덮여있어요. 생강 초절임이랑 락교입니다. 간혹 가다가 락교를 마늘로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마늘이 아니라 락교! 장어를 조리하겠어요. 꼬물꼬물 장어 장어! 장어 덮밥이 완성되었어요. 밥이랑 장어를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진짜 기대 이상이에요. 밥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봤더니 우엉이었어요. 우엉. 우엉! 장꼬. 장어꼬리. 소스도 아주 맛있고 뼈도 아주 잘 발려있어요. 생강 초절임을 한번 먹어볼까요? 애들이 예쁘다고 함부로 집어먹었다가 이렇게 되는 음식이죠. 이것은 락교. 저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 내가 제대로 먹지 않은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 아. 장어 없이 밥만 먹어도 될 정도로 간이 간간하게 되어있어. 그래서 민물 장어 덮밥의 평가는 맛있습니다. 맛있는 건 맞는데 굳이 내가 10,000원을 넘게 쓰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몸보신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먹었던 편의점 도시락 중에 진짜 제일 맛있고 제일 비싸고 얘가 진짜 제일 값, 그냥 제일 맛있...